빙상계의 대부로 불리는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가 이 조재범 전 코치의 이 폭행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정황, 그리고 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전 교수는 자신들의 대화 내용이 남지 않도록 비밀 메신저를 쓰게끔 지시했습니다. 마치 대물림이라도 하듯이 이 비밀 메신저 사용은 조 전 코치도 심석희 선수한테 강요를 했었죠. 보도에 하성룡 기자입니다. 이 조재범 씨가 몇 년 전부터 심석희 선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보안이 잘 돼서 나중에 추적이 쉽지 않은 이른바 비밀 메신저를 쓰도록 한 이유가 전명규 교수 역시 조재범 전 코치와 마찬가지로 비밀 메신저 텔레그램을 자주 이용했던 정황이 조 전 코치 측근과 대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또 안 돼? 텔레그램 또 봐라. 혹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버가 고질이 있어. 이거는 쓸 수가 없어. 당기는 대화가 안 나와. 텔레그램은 기간을 설정해 과거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등 보안 기능이 뛰어나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정 교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도록 압박하라고 조 전 코치 측근에게 지시하면서 텔레그램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돌아가는 내용도 나중에 연락을 했는데 텔레그램으로 전화도 돼요. 메시지 삭제 과정을 직접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제 대화 내용을 내가 지우면 녹화도 없어요. 네가 대화 내용을 지우면 빙상계 추문이 불거질 때마다 배우로 의심받고도 막강 권력을 유지해온 전 교수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녹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SBS 하성룡입니다.